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힐링을 찾아 떠나는 오늘의 여행. 자전거 타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샅샅이 누벼볼 곳, 전남 강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가 먼저 반겨주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전거 진짜 많네요. 네. 자전거 빌리기 전에 이거 네. 먼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역은 기본이죠.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 강진의 아름다움과 또 생동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럼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1인당 1,000원이고요. 하루 최대 3,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쓰시면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여행을 책임질 자전거까지 빌리면 준비 끝! 자전거야, 오늘 조금 무거울 순 있거든? 그래도 오늘 강진 여행을 부탁해! 강진 자전거 여행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시작하는데요. 남포교와 철새 도래지를 지나 다산 박물관을 거쳐 가우도 출렁다리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최장거리 여행 건강 코스를 따라 강진을 만끽해 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새로운 강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페달 밟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최고예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강진 여행 출발! 자전거 여행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설렘을 가득 안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시원한 바람과 싱그러운 햇살이 저를 따라와 주니 모든 풍경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자, 바람을 가르고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넓게 펼쳐진 갈대 군락지가 최대 볼거리인데요. 그 규모만 무려 2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강진만 생태공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강진만 생태공원은 아주 갈대 숲이 이렇게 많고 그 속에 있는 그 종들이 1,131종이나 이렇게 삽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태계인 것 같아요. 짱뚱어들이 그냥 지천에 쫙 깔려 있어요. 개들도 많고. 참진강 하구와 강진만의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자연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진만. 짱뚱어와 개는 물론 대추기, 고둥, 큰 고니 등 멸종위 기종을 품고 있어 생물의 보고라고도 불리죠. 아, 그런데 뭐가 안 보여요? 저기? 네. 어디? 하얀 거. 저거? 예. 저게 지금 겨울에 오는 네. 큰 고니 저 물이에요. 아, 큰 고니. 예. 그때는 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는데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강진만입니다. 이번엔 그 최고의 즐거움을 배로 느끼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전망대를 오, 강진만의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천연 에어컨! 아, 너무 좋네요. 그렇게 좋아요? 네. 예. 지금 이렇게 포르쳐 가을에는 이게 전지 낙엽 색깔로 전부 변해요. 그때 그 흔들거리는 그 이 갈대 잎. 아, 거기서 은빛 갈대 물결. 오케스트라보다 더 좋습니다. 사계절 색다른 옷을 갈아입겠네요. 이 예쁜 공원이. 오. 특히 이곳 강진만 제방길과 가우도 출렁다리까지 가는 해안도로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이쪽을 봐도 초록색, 저쪽을 봐도 초록색. 6월을 흠뻑 만끽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와볼 건데 그랬어요. 진짜 도심에서 벗어난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자전거 탈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이가 크면 자전거도 가르쳐가지고 같이 타고 오고 싶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가득 싣고 다음 코스로 향합니다.
땡볕에서 한두 시간 정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한여름에도 시원한 숲길에 도착했습니다. 산길 옆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새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곳. 바로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 초당입니다. 잘 아시네요. 다산은 장장 18년에 걸친 귀향사리 중 10년을 이곳에서 지내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께는 굉장히 아늑한 곳이고 또 오래 지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많은 작품 활동을 이곳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흐뭄신서, 그 외에 거의 600권에 달하는 책을 이곳에서 쓰셨어요. 학문을 집대성한 곳,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하니 맞을 것 같아요. 문학의 오지였을 이곳에서 문학의 꽃을 피운 다산 정약용. 초당 근처에는 다산이 직접 새겼다고 전해지는 정서. 찻상으로 쓰인 돌, 다조 등 다산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요. 유배자의 애달픈 처지를 달래며 살았던 다산의 삶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전거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강진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가우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가우도 출렁다리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걸음걸음에 집중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낮 동안 뜨거웠던 열기도 식혀봅니다. 와, 딱 마지막 코스에 도착했더니 근사한 노을이 멋지죠, 여러분? 황금빛이에요. 마지막 코스까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가 자전거랑 함께 했는데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 너무 예뻐요. 일상에 지친 마음들을 자연에게 위로받은 하루였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페달을 밟는 건 자전거 여행자의 특권. 시원한 바닷바람과 드넓은 갯벌이 있는 강진만의 자전거 길이 열렸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전거 힐링 여행. 전남 강진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